식재료로 사랑받는 버섯이 가방이나 지갑, 구두를 만드는 가죽 대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진청이 지난해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스티로폼 대체 포장재를 개발한 데 이어서 버섯 가죽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제품들은 모두 버섯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두, 가방, 지갑, 파우치, 열쇠고리까지. 모양이나 촉감이 일반 가죽 제품과 비교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버섯 균사체가 자연에서 만들어낸 탓에 같은 문양이 하나도 없다는 게 다르다면 다른 점입니다. 패턴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자연이 만들어주는 문양이. 버섯 가죽은 뿌리 부분인 균사체를 배양해 만듭니다. 균사체는 토양을 응집시키는 능력이 뛰어나 자기 질량의 3만 배까지 응집이 가능합니다. 다 자란 균사체를 수확해 표백 작업과 염색, 코팅 과정을 거치면 인조 가죽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죽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것을 버티는 정도인 인장 강도가 기존 가죽에 뒤지지 않습니다. 또 동물 가죽과 달리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버섯 가죽은 앞으로 동물 가죽을 대체할 뿐더러 일단 지구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미래 그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중심에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스티로폼 대체 포장재를 개발한 농진청은 최근 민관 협업으로 버섯 가죽을 개발하고 상품화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버섯 자원과 그리고 버섯 생산 농가가 가지고 있는 배양 기술, 그리고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죽 생산 기술, 이세 가지가 합쳐서 버섯 산업의 새로운 소재와 영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농진청은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건축 자재나 완충재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버섯 시장 확산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